충전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제품은 블루에티라는 파워뱅크입니다. 용량은 715W 정도 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로모스, 이건 이제 소행인데 이거는 213W 정도 됐거든요. 지금 로모스의 3배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 블루에티라는 파워뱅크와 그 위에 케이스하고 그 다음 이제 쇼핑백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가방이고요. 이거는 이 파워뱅크 가방입니다. 옆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에티의 이 크기가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무게가 9.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블루에티를 산 거는 파워뱅크 중에 리듬인 산철로 되어 있어요.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9.7kg인데 10kg에 육박하죠. 일단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에서 파워뱅크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또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충격에서 깨지지 말라고 그런 거겠죠. 이제 본체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답터입니다. 아답터. 네, 아답터는 뒤로 빼놓고요. 이게 이제 충전할 때에 쓰는 거고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드러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네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뜨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는 드러내고요. 오늘도 끊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블루에티 파워뱅크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뒤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20V고 여기는 12V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랜턴 라이트고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네요. 자, 충전이 지금 한 80%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AC 사용할 때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옆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가로가 한 30c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 25cm. 이것이 이제 옆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뒷모습입니다. 다시 옆모습, 앞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블루에티 파워뱅크이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로모스 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는 2.7kg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9.7kg입니다. 자, 블루에티에는 다양한 서비스 품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전기고요. 요거는 쇼핑할 때 쓰는 가방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이 파워뱅크의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파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에티라고 되어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돼 있네요. 이렇게. 이제 파워뱅크 블루에티의 파우치에 이 파워뱅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kg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깨에 거는 거 있고 밑에 깔아야 되겠네. 밑에 까는 거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각을 잡기 위해서 밑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를 가방 안에 넣습니다. 쏙 들어가네요. 들어가기는. 그리고 자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방끈이 있어서 가방 옆에 어깨 맬 때 이렇게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에티 파워뱅크를 쭉 알아봤습니다. 파워뱅크의 용량은 715W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 파우치 그러니까 가방도 있었고요. 그 위에 쇼핑백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충전 케이스 충전기도 있습니다. 아댑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파워뱅크이고 이것의 특징은 대용량이지만은 리듬 인산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가끔 파워뱅크나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산철은 폭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가지고 대용량을 구매를 해 봤습니다. 블루에티의 무게는 9.7kg 거의 10kg 가까이 됩니다.